이 작품은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. 이 곱슬버들을 한 다섯 단을 사서 일단 그 고난의 세월을 한번 엮어보았어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철사로 구분구분해서 한쪽 라인으로 이렇게 엮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는 삼지닭과 유채를 섞어서 보라는 저희들의 그 죄성을 의미하는 어둠을 표현한 것이죠. 그래서 그 삼지닭을 속에다 보라색으로 곱슬버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좀 표현을 해봤고요. 위에는 아스토메리 가지고 그 부활을 표현한 데다가 너무 색깔이 희기 때문에 티보로 제일 위에 한 2송이 정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능수버들 가지고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묶어서 원형으로 작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.